어떨 때는 막 거실에 뭐 이렇게 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돌 하나에도 뭐가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탈이 났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집안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안의 현관입니다. 현관. 네, 현관. 예, 주방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현관은 우리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이에요. 신발 같은 거 대식구가 살 때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은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잖아요. 대식구라도. 그래서 안 신는 신발 같은 거는 신발장에 잘 정리해서 놓고 항상 들어가고 외출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예, 신발장에 신발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신발이 너무나 너저분하게 많으면은 그게 풍수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을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또 식구들이 뭔가 좀 찝찝한 일이 많이 생기고 집이 조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항아리 요만한 거에다가 소금을 큰 왕소금 같은 거를 이 현관 신발장 그 부석 탱이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가 이 악귀 예, 모든 안 좋은 그런 기운을 걷어낼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관에 내가 놀 자리가 없다 그랬을 때는 집안에 들어와서도 그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 예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뚜껑을 닫으면 안 돼요. 소금 그거는 이제 부정을 가시고 악귀를 쫓아내고 이럴 때는 항상 소금을 보이게 소복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꿈자리가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맡에 이 침대 옆에 나이스탠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흰 종재기에 소금을 소복하게 이렇게 해서 놓고 주무시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텔레비전 보이는데 이런 테이블 거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소금을 소복하게 올려놓는 것도 좋고 소금 아니면은 그런 테이블에는 레몬을 다섯 개나 일곱 개 이렇게 바구니에 이쁘게 해서 장식장처럼 이렇게 해서 레몬을 놓는 것도 소금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집안에 그림들을 좀 많이 걸잖아요. 이런 게 좋다. 해바라기면 이런 그림 많이 좋겠는데 집안에 걸면 좀 좋은 그림과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는 그림도 있다. 이제 말 그림을 얘기를 하자면은 말 같은 거를 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말은 쉬는 말은 안 됩니다. 네, 이 말 그림 자체가 이 쉬는 말은 절대로 안 돼.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고요. 말도 힘차게 달리는 말, 말들이 확 달리는 그런 그림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말 동물 그림은 대충 그렇고요. 말이나 뭐 범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범도 될 수 있으면은 뭐 그 동물 가죽. 가죽 외 이렇게 한 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비싸게 주고서 왜 그런 걸 집에다 걸어 놓으세요.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일단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죽었다 하는 거는 음의 기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요. 거북이도 왜 거북이 진짜로 잡아갖고 말린 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돌도 많이 갖다 놓잖아요. 수석 같은 것도 이 진열장에 잘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거실에 뭐 이렇게 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자연에는 우리가 자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돌 하나에도 뭐가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탈이 났다고 그러잖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꽃 말린 거 이런 거 조화 이런 거는 좀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